뭐 얼마 전에 책도 쓰시지 않았어요? 네, 한 6개월 됐습니다. 제목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주식에 대한 평가 이런 걸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카카오, 아무래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웬만한 분들은 다 들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모델이 튼튼하고 그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장기적인 수익성 창출이 되는 그런 트랙 레코드도 있고 경영진도 훌륭하고. 그래서 뭐 지금 단장님 얘기하신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졐지만 지난 10년을 보면 배당 포함해서 연수익률이 연 많이 16% 올랐죠.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시총이 한 500조 되는데 그렇게 수익낸 거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의 변동은 있지만 계속 이 성장했죠. 그 마진의 저점 고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폭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게 결국 그 업종의 그 압도적인 리더십, 뭐 이제 그런 거여서 뭐 저는 좀 항상 길게 보면서 투자를 권하니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조금 뭐더 항상 뭐 주가에도 하락할 수 있겠죠. 뭐 분기 이익의 바닥이 언제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우니까요. 아마 삼성전자 사장님도 아시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렵죠.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는 시총이 뭐 카카오는 50조, 네이버는 60조면 뭐 쿠팡이 시총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여전히 60조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둘다뭐 하루 종일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두개 플랫폼을.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뭐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조금 길게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나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을 많이 그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네이버랑 비교해 보면 네이버는 조금 거버넌스나 그런 거에서 이제 리스크를 뭔지 그 경영층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조금 더 의사결정도 이사회 중심으로 해서 좀 엉뚱한 짓이나 리스크 많은 거에 대해서 얘기도 형식적이나마 이루어지고. 근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좀 기업이 좀 젊어서 그런 그 쓰라림을 못 겪어서 그런지 거버넌스 같은 게좀 그런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좀 그런 좀 정부 이제 규제 꿀밤을 맞아서 이제 좀그 개선을 좀 하면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나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은 먼저 좀 당했죠. 그렇죠. 먼저 좀 당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정비되어 있는 것 같고, 카카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벤처 기업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컸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저항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거 좀 정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된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 카카오 얘기 나왔지만, 이제 결국은 아까 좋은 주식 이야기할 때 성장하는 산업에 또뭐 이익률도 좋고, 뭐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고, 기업 재무 구조론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려면 사실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야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뭐 국내 내수는 시장은 뭐 시장이 시장의 한계가 좁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인구가 또 이제 감소를 앞으로 하니까 쉽지가 않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보면. 네이버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좀 하는 것 그렇죠. 같고, 카카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보시면, 사실 이제,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가 뭐 다들 안 좋지만, 뭐또 좋아질 거 아니에요? 주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 올 상반기 좋을 때에는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런 논쟁도 많았거든요. 그 둘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어차피 고속성장하는 업종이니까 둘 중에 굳이 고르려면 조금 로우 리스크를 고르는 이미 게좀 성장성은 높으니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좀 네이버를 선호하는 입장인데 뭐 어떻게 보면 뭐둘다 들고 가도 되죠. 그리고 굳이 고르려면 저희는 개인 성향이 네이버고 네이버의 경영진에 조금 더 믿음이 간다. 그렇다고 뭐 카카오가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뭐 이제 카우보이식으로 좀 이제 경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뭐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그동안 뭐 해외에
그 전략도 꾸준히 잘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도 보면 경영진들 이렇게 영입한 분들 보면 이제 글로벌 시각 능력이 있는 분들이 뭐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제 돈으로 그 만드느냐 이제 그것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두 회사 다 되게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카카오가 보면 최근에 자회사들을 계속 상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들이 저평가가 되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뭐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이러면서 아까 이제 지배구조 얘기하시고 네네.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 사업부를 갖다 다시 또 이제 네. 상장시키면서 예. 캐시 인하고 뭐 이런 예. 과정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데 카카오도 지금 사실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은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배터리 관련돼서는 네. 어느 정도 니드는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금이 네. 진짜 많이 필요하니까.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수조 단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 별도로 분리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게 네. 뭐 make sense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특히 이제 LG가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못한 것 같고요. 네. 그게 되게 안타깝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걸쳐놓는 식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벌의 과거 나쁜 그 습성을 예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 기업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케이스가 지난 10년 동안 보면 좀 재미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주주 가치를 제일 많이 창출한 우리 기업 중에 하나가 LG생활건강이거든요. 네, 네, 네. 차석영 부회장은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 뵙지 못했지만 근데 이분은 M&A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거의 다 대부분 100%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네. 그것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면 결국 그 지분을 100% 갖고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제 법률적인 리스크 그걸 떠나서도 기업 가치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분이 철저하게 회사의 전략과 모든 그것을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고 카카오는 그냥 성장 자체인데 그 성장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그게 과연 주주 가치 소수 주주의 가치와 직접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뭐 학습 경험이 있으니까 좀 많이 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